자, 8번. 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한글로 약하면 유용한 부정적 감정. 야, 항상 자신감을 가져. 긍정적이 돼야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야. 가끔은 부정적인 생각도 쓸모 있을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용이야 1번. 1번.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대담하게 행동할 때 감정이 개인 학습의 가장 큰 탈선기가 될수 있다. 탈선기인데 탈선기라고 그러지. 2번. 2번. 우울함, 의기소침 등 여러 증상들이 파괴적 감정작용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3번. 3번.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 유익하고 탐색할 가치가 있으며 잘 준비하면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내용 이해됐죠? 대화로 시작하는 구문. There will be times.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당신의 신체가 긴장을 할 때. 당신의 머리가 쿵쿵 지끈거릴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고. 동격에 대해서는 수상명사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대시, 동격이 대시다 그랬지, 그치? All signs, 모든 신호입니다. 어떤 파괴적 감정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모든 신호. 3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시지. 그것들은 또한 신호를 보내요. 어떠어떠한 신호, that 이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아, there's something to be learned here. 여기는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 네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연결사 why.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명사절인 거야. 또 완전한 문장을 이어준 연결사 관계 부사인데 관계 부사는 또 생략할 수 있다 이거지. 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하고 뒤에 보니까 의지동이 나왔지겠지. Why you are feeling the way?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어떤 식으로? You are feeling the way you feel. 네가 느끼는 그 방식대로 네가 느끼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can be an important stimulus. 중요한 자극제가 될수 있다. 어디에 있어서? Making changes.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됐죠?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느끼지? 내가 느끼는 방식에 대한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하면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극제가 될수 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When you're learning from experience, 당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을 때, 용감하게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likely to be the biggest derailer of your personal learning. 당신 개인 학습에 가장 큰 탈선기가 될수 있다. 뭐가? 감정이. There will be times. 어떤 때가 있어요? 당신의 몸이 긴장하고, 당신의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your mouth goes dry. 너의 입술이 마르고, your hands sweat. 손에 땀이 나고, your Breathing accelerates. 호흡이 가파지고, and you feel flushed with adrenaline. 아드레날린으로 당신이 기분이 상기되어진 것을 느낄 그런 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신호다? 어떤 파괴적 신호가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다른 때는 또 당신이 may feel down, blessed, disconnect, disappointed, or just not into it. 또 당신이 다를 때는 뭘 느낄 수도 있느냐 하면은 다운 울적한 거예요. 블래시는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디스코넥트드 단절된 그런 디스펀던츠 의기소침함 단절된 걸 느낄 때도 있고 의기소침한 걸 느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Just not into it. Be in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데 그냥 관심 없어.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다른 때. 자, 뭐 하면서 너가 너 자신을 그날 하루 종일 질질 끌고 가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자신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하루하루 그날 하루가 되게 힘겹게 지나가면서 그런 뜻이에요. Though less dramatic, 비록 덜 역동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또
마찬가지로 파괴적 감정의 신호일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다. 뭐가? To stay focused on learning from your experiment. 당신의 실험으로부터 당신이 학습을 하는데 초점을 유지하는 걸 집중하는 게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또 유익하기도 하고 worth investigating 조사할 만한 가치도 있습니다. Emotions aren't just problems.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다루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억눌려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것들은 감정들은 또한 대이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There's something to be learned here. 여기 뭔가 배울 게 있어. 라는 것을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지. 자, Understanding why you are feeling the way you are feeling. 당신 느끼고 있는 그 방식대로 느끼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디에? 변화를 이루는데. 만약에 당신이 너 자신을 징후를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라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런 기분이 생기네. 에이씨,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또 뭐가 배울 게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이거지. 안 좋은 감정이 항상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